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24일 2022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CEO 조찬문화 포럼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대학 가족회사 CEO와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아침을 열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24일 진행된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대구를 기억하는 한 방법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총 15개의 포럼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승호 총장은 대학이 가진 문화적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문화 소양을 높이고 품격 있는 새벽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